이 육신과 영혼을 잘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요소, 몸과 영혼. 네.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몸과 또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마음 혹은 정신 이런 단어하고 같이 적당히 섞어가면서 호환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표현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영혼이 뭐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 내면의 실체입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인데 이게 영혼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보면 영혼의 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 찾기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 내면의 자아 이게 바로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오한 고뇌와 고통과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는 내 내면의 자아.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영혼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몸이요, 육신이요, 육신의 건강이요, 만사의 형통해서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사는 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관심사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뭐 신경 좀 쓰는 것이 있는가? 쓰는 거 없어요.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참 육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 10분의 1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써도 세상 사람들이 아마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가끔 스포렉스 같은 데 가보지 않습니까? 이 실내 운동하는 데 가보면은 뭐 젊은 여자들 그 러닝 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거 보면은 귀여워요. 귀여워. 옛날 같으면 그 남자들 틈속에 그 팬츠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남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러닝 머신 위에서 뛰는데요. 저는 한창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그 뛰는 것도 어떤 때는 참 얌전하게 걷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아주 요망하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거 보면 야 정말 오래 살겠다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죠. 얼마나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먹어대는 몬도가 내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관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실험하고 시간 투자하고 정력 투자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영혼 없는 존재같이 보여요. 속이 텅 빈 인간처럼 보여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요.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재산이 푹푹 불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막 두 배, 세 배 수확을 합니다. 막 그냥 복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저 있는 곡식들 쌓을 만큼 다 쌓아놨습니다. 아침 저녁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 혼자 이런 소리 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내 영혼아 했지만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만 잘 위하면 영혼은 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바보 같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렇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내면의 처소입니다마는 죄로 인해서 병들고 부패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상을 찾았어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입니다. 기능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영혼이 뭐 병들었든지 영혼이 휘청거리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 존재가 흔들려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해서 영혼이 제대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가끔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이 없습니까? 한번 진단해 볼까요? 세 가지를 놓고 잠깐 한번 진단해 봅시다. 자기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첫째로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심으로 즐거워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 이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만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애처럼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안겼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두 사람이 죄를 용납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영혼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 결과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겁을 하고는 두 사람이 손잡고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요. 여러분 예배 보기를 기뻐합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참 불편을 무릅쓰고 막 달려와서 주차도 편하지 못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차를 대놓고 달려와서 예배에 앉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하나님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건강하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고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진단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통함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또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한번 잘 보세요. 열에 아홉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달렸어요.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내 일이 제대로 잘 안 될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이것저것 잘 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때우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돈 전부 내 자신이 즐거워하고 내 자신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데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그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은 고난에 대해서보다도 형통에 대해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내가 고난당할 때는 영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형통하게 되면 영혼이 푹 그냥 죽어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만큼 형통할 때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왜 뭐라고 경고합니까? 돈은 벌면 벌수록 돈을 더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타락한 인간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돈 모으고 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기울어진다고 느끼면 벌써 이상신호가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빨간불이 영혼에 켜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영혼이 강건하면 무슨 걱정이요? 욥은 고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젊고 건강했어요. 자녀들 복 받았어요. 가정은 행복했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형통했지만은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그리 많고 금이 그렇게 많지만 내 마음이 언제 금에다가 내 마음을 준 일이 있느냐. 나에게 재산이 이렇게 많지만은 내가 내 재산을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없다.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의 축복도 복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병들면 다른 것 다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검증해 봅시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강건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풍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풍랑은 위기예요. 위기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 다 이제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는 이제 단계로 우리 모두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월급 받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월급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출세 가도가 확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절대 권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병이 있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20대, 30대를 막 열심히 뛰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울한 소식이 많아요. 슬픈 소식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이혼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자식이 아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장애아가 되었다더라. 어떤 친구는 상처를 냈다. 어떤 친구는 부도를 냈다.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저도 40대 50대 보내면서 교회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동창들로 통해서 들어오는 소문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은 외롭고 차갑고 무서운 인생 계절 겨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다 인생의 풍랑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서 소리치는 사람처럼 자기 힘을 가누지 못해요. 낙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술독에 빠집니다. 삶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주가가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안다고 말해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뭐 젊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 이런 것은 신경 곤두세우고 우리는 정성을 많이 쏟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내 영혼 얼마나 신경 써요?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무거워야 돼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한번 파도가 치면 못 일어나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 잘 떼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건강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수면 위에 보이는 거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이에요.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꼭 실천하세요. 첫째, 간단하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때 마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내가 뭐 내 몸 잘 관리한다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을 보충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에베소 3장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이럴 때 내 영혼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순종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이에요. 팔을 열심히 많이 놀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근육이 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영혼의 근육이 붙어 힘이 생겨요. 가이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 영혼이 잘 된다고 요한이 칭찬했느냐?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무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그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로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떠채 걸리고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 말입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첫째 뭐하라고요? 은혜 받으라. 둘째는 뭐요? 순종하라. 셋째는 싸워라. 싸워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항상 강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